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최근 인터뷰에서 영탁은 한때 이찬원에게 1억 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고백했다. 영탁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했고 이찬원이 뜻밖의 대답했다. 최근에는 영탁이 쇼비즈페이스 프로그램에 메인 게스트로 출연했다. 공연 도중 영탁은 뮤직비디오를 위해 돈을 빌리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중의 제안에 영탁은 절친의 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찬원은 유머러스하게 물었다. 할 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영탁은 그가 방금 전화를 걸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대답했다. 잠시 후 영탁은 줄거리를 바꾸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제 친구 집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끝나면 당신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새로운 음악이 가장 유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영탁은 메인 스토리로 가서 자, 돈 없이 새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돼서 빌려줄 돈이 있냐고 물었다. 뮤직비디오를 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이찬원이 다시 깜짝 물었다. 농담, 뮤직비디오를 만들 돈도 없는데 뮤직비디오가 없었어요. 어떤 뮤직비디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중소형 이제 제품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빌릴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야기를 끝내며 말했다. 농담이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빌려줄게. 전화를 마치고 영탁은 두 사람이 오랜 세월 친한 친구라고 밝혔다. 남자 가수는 이찬원이 매우 편안한 사람이며 친구들과 공개적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영탁이 즉시 도와줄 조건이 있습니다. 영탁은 자주 영탁의 집에 와서 자고 먹고 마시고 함께 외출합니다. 두 분도 1년 동안 친했습니다. 이찬원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찬원도 여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찬원이 티켓을 사는데 돈을 내고 영탁에 돌려준다고 말했다. 뽕숭아, 이찬원, 영탁이 1억 빌려달라면 당연 오케이. 친구가 사랑보다 소중. 이찬원이 영탁과의 돈독한 우정을 드러냈다. 17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뽕숭아 학당 인상학교에서는 트롯맨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 들이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임영웅은 친구는 나에게 나침반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 친구랑 얘기하면 길이 찾아지더라고 설명했다. 나에게 친구는 내 편이라고 말한 영탁은 친구에게 받았던 도움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청약을 깨도 부족했던 병원비를 친구가 전화 한 통에 보내줬던 것, 그는 활동하면서 바로 갚았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선뜻 보내준 것이 고마웠다고 마음을 전했다. 붐이 기습적으로 영탁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고 묻자 친구가 사랑보다 소중하다던 이찬원은 1억 빌려드립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답했다. 친구가 인생이라던 황윤성은 저는 1억이 없어요 라며 당황해했고 장민호는 너만 없어 다 없어 라며 웃었다. 한편 트롯맨들은 이날 의문의 방으로 끌려가 긴장감 넘치는 학교 탈출 추리 게임을 진행한다. 스릴 만점 방 탈출을 향한 기상천의 웃음, 행진과 댄스, 야식, 노래까지 역대급 빅재미를 예고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초대. 친구는 하나다. 뽕숭아 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다남역 무역. 트롯맨 임영웅과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이 우정으로 하나가 됐다. 지난 17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 학당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추리게임 미션을 수행하며 학교를 탈출하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트롯맨들은 각자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를 내렸다. 임영웅은 나침반이라고 소개하며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길이 점점 찾아진다고 말했다. 영탁은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친구가 병원비가 부족한 자신의 사연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큰 돈을 빌려줬던 일을 떠올렸다. 2,000원은 액수를 떠나서 한 번에 고민 없이 빌려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놀라면서도 영탁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자신도 이유도 묻지 않고 빌려줄 것이라 자신했다. 이날 봉혁은 총 5교시로 구성된 방 탈출 미션에 도전했다. 첫 번째는 추리의 방으로 봉혁은 교실 안 단서에서 나오는 숫자를 조합해 다음 방으로 탈출해야 했다. 흩어져서 수색하던 중 김희재와 황윤성은 판넬 속에서 똥 글자의 개수를 찾았고 영탁은 뽕 스티커가 붙은 얼음통에 있는 얼음을 깨고 숫자를 찾았다. 연이어 메롱 아니지롱 종이만 뽑아야기 올랐던 장민호는 쿠션에서 숫자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이찬호는 뽑기 기계와 사투 끝에 숫자를 찾았다. 숫자를 찾고도 조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희재가 방 안에 있는 물건이 그려진 마우스패드를 발견했고 임영웅은 대각선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두 사람의 남다른 관찰력 덕분에 뽕육은 방을 탈출했다. 두 번째 방은 010, 임영웅, 이찬원, 영탁, 하하하, 황윤성, 김희재, 장민호, 로 팀을 나눠 각각 음악, 댄스의 방에서 도전을 펼쳤다. 010 팀은 노래를 불러 각자 정해진 점수 이상을 기록해야 했다. 임영웅의 제안에 세 사람은 서로의 대표곡을 바꿔 불렀다. 이에 이찬원은 막걸리 한 잔, 영탁은 보랏빛 색서, 임영웅은 진또배기를 열창했지만 모두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세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러 100점이 나오면 탈출하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남진의 둥지로 100점을 받아 탈출했다. 하하하 팀은 좋아진 가수와 노래 제목을 듣고 세 사람이 같은 동작을 맞추는 문제를 풀었다.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부터 이정현의 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등 실패가 계속됐다. 특히 장민호는 블랙핑크의 뚜둑뚜두 EXID의 위아래를 혼자만 동작이 틀려 김희재로부터 타박을 들었다. 장민호는 김희재의 춤 시범을 보며 잘난 척, 잘난 척이라고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들은 거듭된 시도 끝에 다섯 문제를 맞춰 방을 탈출했다. 3교시 야식의 방에서는 소고기를 걸고 여섯 명이 제시된 주제에 서로 겹치지 않는 답을 적어내야 했다. 이들은 뽕육은 소고기를 향한 강한 집념을 드러내며 문제를 마쳤고 거침없는 한우 먹방까지 보여줬다. 특히 뽕숭아학당 임영웅, 이찬원, 영탁은 과거의 나를 뛰어넘어라는 미션을 마주하자 서로의 경연 노래 바꿔 부르기를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겼다. 이찬원은 막걸리 한 잔, 임영웅은 진또배기, 영탁은 보랏빛 엽서를 열창했다. 비록 세 사람은 주어진 미션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 실패했지만 특유의 구성진 음색과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무대 매너를 과시하며 안방극장을 콘서트장으로 변신시켰다. 쟁반 노래방 코너까지 모두 마친 뽕숭아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은 최종 방 탈출에 성공하면서 제작진으로부터 영원한 우정을 위한 금반지를 선물 받았다. 그러자 이찬원은 친구는 하나다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